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제 첫 드라마죠. 제 첫 웹드라마입니다. 귀신과 산다 제작 발표회 현장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팬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짜자잔. 여기 어디냐면 저희 그 투싸가 첫 쇼케이스 했을 때 여기서 했으니까 아마 우리 팬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아니었어요? 네? 가운데 아니에요? 잠시만요. 그 저기 4번 마이크가 어떠세요? 신으시겠어요? 아직 신발 안 신었으니까. 포인트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약간 부자 느낌? 부잣집 느낌? 제가 드라마에서 저거거든요? 카페 사장이거든요? 우린 카페 팔고서 옷 샀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태자.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앉는다. 네? 이거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또 사진을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셀카를 안 찍거든요, 잘? 저는 셀카로 이렇게 제 얼굴 찍는 것보다 누가 찍어주는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찍는데, 제 목소리 들려요? 안 찍는데 회사에서 또 셀카 달라고 할 게 뻔해요. 그러니까 찍어야죠. 여기 여러분, 우리 팬분들이 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겠지만 여기가 약간 소란스럽고 리허설 중이어서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대기실로 돌아가서 또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룹들을. 근데 그렇게 치면 개인 이렇게 하고 나면 김정남 씨나 이진희 씨 설명에 네, 저도 드라마가 처음인지라 제작 발표회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재밌게 행복하게 한 시간 즐기다가 오겠습니다. 여기 아마 팬분들은 못 오실 것 같고 기자님들만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었으니까 그거는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보고 있다면? 네. 저도 드라마 찍으면서 아직 지금 촬영 중반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아직 반 정도가 남았어요. 춥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처음 하는 만큼 미흡한 점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최대한 저의 모습과 그 작가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융화시켜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은 2월 6일 날 된다고 해요. 제가 아까 저기서 확인을 했는데 2월 6일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도? 기도 왜 해? 그러니까 하루하루 잘 마무리하고 아니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잘 지내.. 아니요. 긴장 안 되는데 긴장은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 2월 6일까지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아 생영이 드라마 2월 6일날 하니까 오늘도 잘 보내고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자고 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만 조금씩 보내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2월 6일이 올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다리자고요 저도 그때까지 촬영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갔다 올게요 세영 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등학생인 여동생을 돌보며 혼자 일명 천평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을 찾아온 귀신 가족마저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런 여은 역을 연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과 산다에서 여은 역을 맡은 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저를 놓고 두 명의 배우분들이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사 같은 면에서 약간 오글거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하시는 분은 사실 더 힘드셨겠지만 듣는 입장인 저에서도 사실 좀 힘들었었던 초반에는 약간 그랬는데요 그래서 NG도 처음에 되게 많이 나고 했는데 이게 점점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배우분들과의 그런 어떤 우정과 그런 단합력 같은 게 생겨서 네. 서로 웃지 않기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들어가서요. 네, 그렇게 재밌게 네, 촬영 현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드디어 직접 발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첫 직접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기자님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배우분들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였으니까 재밌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드라마 사랑해주세요.